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기는 지지산 천년성이 있는 와운 마을입니다. 이 소나무들은 부부성이고요. 여기서부터 와운 마을까지 오늘 천년성 보러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게요. 이 바위 위에 이 달개비 꽃 좀 보세요. 이렇게 세월을 가득 담고 이렇게 바위 머리 위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가득 피었다. 어머나, 이 숲속의 풍경 좀 보세요. 비밀스러운 곳에 이렇게 멋진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물길에 깎여서 단단한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네요. 와운 마을로 가고 있는 또 데크길이 이렇게 진짜 밀림 속의 데크길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중간쯤에 살짝 시멘트길 잠깐 2-3분 정도 걷고 나서는 계속 이런 데크 숲길을 걸을 수 있답니다. 와운 마을이 보입니다. 저기 나무, 동그란 나무 있는 뒤쪽이 천년성이 있답니다. 와운 천년성. 이 계단을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 계단 올라오면 이렇게 또 예쁜 길, 덜 힘든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유, 여기 계단 좀 걸었더니 숨 찹니다. 이런 데크길. 한 10여분, 거북이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산 능선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지점쯤에서 이 천년송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편산봉우리들이 가깝게 보이죠. 그죠? 지금 여기 왕마을 풍경이 보이고요. 여기 늠름한 천년송의 모습이 보입니다. 와, 멀리서도 봐도 멋있습니다. 여기 뒤에 또 한 나무가 있거든요. 살짝이 보이죠? 활짝 핀 팔들도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는지요. 멋있습니다. 얼마나 건강한지요. 솔방울들도 엄청 많이 맺혀 있습니다. 바람이 너무 좋습니다. 땀 내고 올라왔는데. 이 천년송의 길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네요. 첫 번째 소나무가 할머니 소나무. 저 위에 할아버지 소나무가 있어요. 가볼게요. 이렇게 받침을 해주었습니다. 볼 것 같은데요? 돼요? 우와, 흰 남자 세 분이 팔을 쭉 뻗어야 겨우 손끝이 닿을 정도의 크기입니다. 정말 대단하네요. 좀 아쉬움이 있다. 전체 나오기가 좀. 저기 할머니 나무도 할아버지 나무. 할아버지 나무는 할머니 나무보다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라고 봐요. 한번 가볼게요. 와, 하늘 위로 돌아서서 봐도 멋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맞은편 최고로 높은 능선들 위로 우뚝 솟은 모습입니다. 할아버지 나무도 너무 멋있어요.
우와, 예쁘다. 이 할아버지 나무는 예쁘게 생겼어요. 와, 저 휘어진 가지가 작품입니다. 보이잖아, 자기 혼자 본 것 같아. 그 과자랑 다 어땠어? 이제 점심 먹으러 갈게요. 눈여겨봤으니까 이제 밥도 먹어야지. 자, 고추가 잘 마르겠다는 말이 딱 맞네요. 아니야, 안 마르는데. 그런 동네 길도 걸어봅니다. 소소한 역사가 담긴 사진들도 이렇게 전시되고 있고요. 식당에 위에 데크로 이렇게. 아, 위에는 식당이네요. 한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. 보이죠? 이런 자연스러움 도 좋네요. 저희가 식사한 천년송 가든인데요. 뭐 그저 그렇습니다.